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들었어? 나 너무 내가 충격받았나 봐. 영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. 왜 얼마나 타락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듣긴 했지만 남편이 걱정되는 거야.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본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알고 있는 내 자녀들과 남편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데 연루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, 그게 너무 걱정이 너무 막 드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, 오늘 새벽 1시에 중학생 애가 파카를 입고 나왔대. 반팔이 맨이야. 카운터에서 그 밑에 이렇게 그런 거 사탕 같은 거 하잖아.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뭘 불러서 하나 딱 내도네. 찍으려고 딱 왔는데 꼭주가 나와 있더래. 근데 우리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놀랬을 거야. 뭐 이러면서 그래. 놀래면 더 좋아해. 근데 딱 모른 척하고 그래서 아 이러세요 이리 가세요 그랬는데 안 가고 여기서 먹고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더래. 근데 거기서 무섭게 내렸다 올렸다 막 이러더래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. 나이가 되게 어려보이더라. 중학생 때 안 되네. 그 새벽에 정말 정신병이다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자꾸 내렸다 보니까 그러길래 진짜로 이런 걸 들고 딱 뒤에서 너 있잖아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. 너 내가 다 봤는데 여기 CCTV 다 있고 다 찍히는데 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안 느꼈대. 그랬더니 너무 이뻐하니 쳐다보더래. 우리 같은 무슨 뭘 치고 담대하네. 그러니까 역시 보니까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. 너 경찰도 있고 여기 안 사람 있고 여기 CCTV 다 찍히는데 너 진짜 나이도 어르면서 빨리 저 봐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. 그러더니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가더라는 거야. 그리고 가고 나서 막 기가 막혀 뭐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친한 단골들이 이렇게 막 인사 잘하고 친하잖아. 남자들이 연달아 세 명이 와가지고 물어봤대. 이런 애가 왔었는데 세 명 다 얘기하자 신고해야 된다고. 왜냐면 걔 신고 안 하면은 나이는 어리지만 걔가 그걸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지. 그치. 그러니까 경고성으로 뭔가 부모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서 경찰 신고해서 이거 조사 쓰고 이거 CCTV 다 보여주고 했다고 하더라고.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꼬라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가. 지금처럼 모든 걸 보니까 내 주위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노래방 가고 도움이 부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. 몸만 아팠을 뿐이지 돈 주고 그 사람 사는 거 아니야. 그치. 같이 놀아주는 거지. 남자들 여자가 없으면 못 놀래. 재미가 없어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. 근데 지난주 말씀에 이 세상은 어차피 사탄이 이제 다 주관하는 세상에 대해서 성과 악이 공존하면서 결국 한 세대를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타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주님만 보고 간다는 게 엄청나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만 그러기보다 내 알고 있는 내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치, 그치. 모르니까 그 속에 살아가면 너무 싫고 우리 생각에 며칠 동안 막 사로잡혀 있었어. 아 그렇구나. 너가 정말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. 얼마나 큰 재산이야.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주만 보고 가게끔 해주신 거는 진짜 큰일 하신 거 진짜. 그냥 갔을 때 되게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. 은혜가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옳고 그름. 사실 나도 대학교 때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몰라서 정말 많이 생각을 들더라고. 그때부터도 벌써 동반애들 되게 많았고 우리도 많았었어. 그래서 지금 편의점 근처 다 동거하면들이잖아. 오늘도 보면서 다 파자가 그래. 진짜 근데 난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1학년 때부터 7시 반 통급 시간 정해서 데리러 오고 엄청 엄하게 들었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시 이상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잖아. 그 생활을 모르잖아요. 그러면 그 모르는 생활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둘 거 아니야. 알고 나니까는 더 힘들잖아. 이쪽인 편으로 가면 힘들고 진짜 싫어요. 옛날에는 저녁에 사람 만나면 즐거웠는데 한 두 번 이상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적으로 특화되는 거잖아 갈수록. 감사하더라고 너무. 난 이색인 게 너무 감사했어. 그런 얘기를 듣고서